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박수 소리가 아주 요란한 거 보니까 오늘 이웃집에 계신 분들 많이 몰려놓으신가 봐요. 네. 오늘 나오시면 누구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어우, 요즘에 이웃집 아저씨 혹시 뭐 회사에 잘리신 거 아니시죠? 요즘 자주 보니까 이 황신소가 마실란을 장소로 괜찮다는 것좀 아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 황침소 이렇게 보니까 이 제가 좀 이렇게 그 참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 순위가 팍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도 등장해가지고 좀 뭔가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한국 그 국가대표팀의 피파 랭킹하고 비슷해지는 것 아, 가슴 아픈 지금.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렇죠. 네, 누구시죠? 윤쌤입니다. 윤세.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웃집 아저씨 오셨으니까 이제 기대해봐야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이 왔습니까? 네. 저는 31살 5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이직을 해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진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들이 너무 여러 가지라 혼란스럽습니다. 이직을 한 계기는 직장 내 팀원과의 불화입니다. 이 팀원은 모든 이들이 다 쉬쉬하며 비위 맞춰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성향이 부딪히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저는 다 받아주고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팀원이 저를 좀 신뢰를 했는지 아니면 기대치가 큰 건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넌 사람이 말하는데 그딴 식이냐? 내 말이 웃음냐? 이 사람이 이런 적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이런 말로 저를 불러내서 뭐라고 했죠. 그때, 아, 저 인간은 신경 써서 맞춰줘야 하는구나 해서 정말 원치 않는 리액션도 마다않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기분으로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암튼 그때부터 회사가 정말 싫어지고 그 팀원이 제일 싫었습니다. 방관하고 있는 이사와 팀장도 짜증났습니다. 결국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저 팀원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일로 그만두면 안 되지 않냐 하며 말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그 팀원이 보이면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상관없는 척, 좋은 사람 이미지로 일주일을 버틴 후 나올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다가 나에 대한 불신, 원망도 같이 느껴서 굉장히 힘든 와중에 엄마는 너는 멍청하게 당하고 퇴사했냐는 말로 더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이랑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감사함이 싫어지는 마음으로 덮어지는지. 엄마는 철부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고집 부리고 고생을 사서 한다. 겁도 없다. 고집은 왜 이렇게 세냐? 니 혼자 살아봐라. 엄마 무시하냐? 다 컸다고 지 맘대로 한다. 등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모녀 사이 안 좋은 집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엄마는 불만이 정말 많고 힘들어 죽겠다. 너만 아니면 엄마는 이미 죽었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너만 아니면 죽을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억지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10분만 얘기를 듣다 보면 방에 틀어박혀서 죽고 싶습니다. 정말 살 가치가 안 느껴지고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한 거지? 왜날 낳아서 저 고생을 한다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지? 웬만큼 멘탈이 강해지지 못하면 그날은 방에 틀어박혀서 웁니다. 그래서 다들 엄마랑 따로 살아라 합니다. 저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30대에 뭔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퇴사학교라는 곳에서 강점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강점 중 5가지가 화합, 최상화, 절친, 공감,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놀랐던 것은 화합 성향입니다. 정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부터 여행을 무척 좋아하고 또 환경이 주는 만족감이 커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최근 이효리 민박집이라는 프로까지 나와서 저에게 꿈과 희망 아닌 욕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강점에 비춰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면 성취감을 갖고 살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았지만 현실이 쉽지 않아 미뤄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한 회사가 출근 2시간가량 되어서 정말 피곤한데 칼퇴근이 안 되는 회사라 이대로 오래 다니기 힘들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9호선 지옥철에 타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더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 사는 언니에게 연락했더니 당장 내려오라고. 여기 방 내줄 테니까 살아보라고요. 건너편에 게스트하우스 알바도 구하니 거기서 일해보고 커피 배워서 카페 알바도 할수 있다며 너무 긍정적인 호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엄마를 벗어나기 위한 일탈인지 엄마에게 말해보니 가서 고생하겠다며 한번 가서 살아봐라. 네가 벌써 말하는 거 보니 엄마한테 통보하는 거지? 라며 어디 개고생하고 엄마한테 오길 바라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근데 제 확신이 없습니다. 엄마는 다들 이렇게 산다며 너 혼자 유난 떤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서울살이가 너무 갑갑합니다. 예전엔 여행 갔다 오면 한 달은 버텼는데 이제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템플스테이 하러 가고 싶습니다. 10월에는 제주도 내려가서 살려고 했는데 자꾸 쫄보가 돼서 제주도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삶이 아닐 수 있는데 엄마 말대로 실패하고 와서 다시 서울 돌아오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걱정거리 늘리고 있어요. 회사에는 이번 달까지 일한다고 말해야지 하는데 그것 또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진짜 병신 같습니다. 네, 진짜 병신 같습니다. 이 참 마지막 구절이 저 가슴을 팍 때리네요. 근데 이번 사연은 진짜 리얼의 원단, 착하게 살고 싶은 리얼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그런 사연인데요. 이 문제가 뭔가요? 엄마한테서 일단 독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쓰면 독립을 못하나요, 이분? 회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회사, 직장, 동료에 쓰면 또 독립을 못한다. 그럼 이분은 독립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실체가 없는 가운데 자꾸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남한테 그냥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상황.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진짜 눈 딱 감고 제주도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눈 감고 딱 감고 제주도를 가기 전에 공항이나 찾아갈 수 있으려고요? 눈 딱 뜨고 가야지 눈을 감고 가면 안 되죠. 근데 제주도 가면 왜 제주도 가면 되는데 저 같으면 내일이라 당장 그냥 제주도 저 진짜 답답했어요. 읽다가 그냥 내려가면 이런 좋은 조건 있는데 그러게 언니가 방도 준다지 옆에 게스트에 알바도 할 수 있다지 불안할 것 같은데 가면 뭐가 불안해? 엄마가 그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기대하는 것을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걱정을 끼쳐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지금 사는 것도 뭐 특별히 자살을 기대에 맞추는 것도 아닌데 걱정만 엄마 어차피 본인이 태어난 게 엄마한테 걱정을 준 건데 뭐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남들한테 기대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트러블이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랬을 때 본인은 맞춰준다고 했는데 그 맞춤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나한테 잘 맞춰준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기분 태도가 뭐야. 너 지금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러는 거죠. 이분은 결국에는 맞추는 척.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막 맞춘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그냥 전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코스프레하는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다. 힘들죠. 근데 그게 직장에 있는 동료한테만 그러냐? 직장 상사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상사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에이 쟤 때문에 그러냐 웬만하면 참아 그렇게 나가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어차피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 주인은, 잡았다. 그렇죠. 상사는 죽어도 나가면 안 돼. 그럼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그러면 그냥 실 말리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던 건 무슨 뜻이에요? 나가도 괜찮다는 뜻.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말렸으면은 이분은 또 그분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직장 동료 때문에 이직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그 직장 동료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굳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연 주시면 뭐 가슴이 완전히 나를 이제 미워하겠죠? 네. 근데 리얼리스트 모드를 잘 발휘했으면 네. 그 상사도 이분의 마음에 들어해서 다른 행동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진짜 리얼리스트 모드를 잘 발휘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네. 근데 리얼리스트 모드를 잘 발휘하면 할수록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맞춰줄수록 상대방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더 무시하죠.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얘는 돼요. 이래도 되는 애 이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어머 어떡해. 뭐가 어떡해요. 너무 진짜 슬프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뭐 그래요. 쥐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네.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도록 할 거냐. 그쵸. 아니면 나의 색깔을 가능하면 줄이고 저 사람한테 맞춰줄 거냐. 그랬을 때 그 관계의 정체 또는 그 관계의 궁극적인 성과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일 조직 생활에서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항상 우리가 확 뭐 잘 맞춰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만큼 죽으라는 소리네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거든요.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맞추면 맞출수록 상대방은 뭐 견딜만 하겠지만 일단 내가 죽어가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그 관계를 더욱더 좋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고사시키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이전에 뭐 공자님 때부터 동양에서는 항상 조화로운 관계, 화합 뭐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맞춰야 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정작 우리가 실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항상 나를 죽이고 맞춰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처세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잘 살았냐,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힘듦.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주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거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 이익, 안정감, 안정감 또는 뭐 요즘이라면 그래야만 돈, 자기 약간의 역량과 또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갔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관계를 하면 할수록. 그럼 갈등이 있는 관계가 아니죠. 갈등이 있는 관계, 갈등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때 관계는 맞춰주는 것이 그 관계에서 좋고 오래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성향의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알고 나면요? 그거 알고 나면 이분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려고 했을까요? 그 생각도 못했겠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잘 맞춰주니까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본인이 정확하게 경험했잖아요. 리얼리스트로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분은 표현해요? 저를 좀 신뢰를 했는지 아니면 기대치가 큰 건지. 이런 코미디 같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그 회사에서 일주일 후 버틴 다음에 눈물을 참을 수 없대요. 그런 다음에 화도 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랬더니 엄마는 너는 멍청하게 당하고 그렇게 퇴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은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요? 막 화가 이 안에 생겨요? 네.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네. 그럴 때 그 화라는 거의 정체는 뭘까요? 답답함. 답답함인데 그 답답함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책하는 일종의 자학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자기가 왜 화가 치밀고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거야. 내가 멍청해서 당했다. 또 내가 조금만 그때 더 잘했으면 또는 잘 맞춰줬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쇼를 잘했으면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했으면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자책이에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자책만 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는 게 만드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거죠. 엄마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들은 소리는 있다고. 내가 독립해야 돼. 황심수 들으면 널 독립해. 저 항상 그러잖아. 독립 연습이 필요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독립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독립이 죽은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 사람?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 그거를 좀 더 명확한 의존적인 사람? 의존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 남한테 맞춰주려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 주인님을 모시는 심리로 사는 사람? 사...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사는 게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산다고 생각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감방에서 길들여져서. 그렇죠. 밖에서 나왔을 때.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다섯 방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슈퍼에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매니저한테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저 하던 거 중지하고 화장실 다녀오면 되는데. 워낙 자기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 큰 어른이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 처음에 가석방 시그를 스탬프를 찍을 때 충분히 교화됐다는 기준이 그거든요. 정확해요! 오! 오, 유치바 씨 요즘 상당히 훌륭한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이 있네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뭐 그동안 차라리 가석방을 당하니보다 여기 있는 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그리고 결정은 뭐 제가 하는 게 어차피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전 여기 남아있을 때 아무 위원님들한테 별로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석방이라고 도장 찍을 이제 얘는 완벽한 노예가 됐어. 이제 눈치를 확실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노예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보내주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은 지금 잘 길들여진 노예가 된 거를 확인하려고 더 재밌는 퇴사학교까지 가서 강점 심리학을 공부했대요. 퇴사학교에 가서 강점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게 무슨 심리학이에요? 퇴사 강점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퇴사를 해보시지 않으셨나?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서요 퇴사를 해야 되는데 퇴사하는 게 두렵고 힘드니까 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퇴사학교라는 데를 또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거를 기사를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 나가던 친구가 TV에 나왔던 거 소개 한번 됐다. 아 그래요? 네. 그 웃긴 게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조직에서 난 노예로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퇴사를 하고 나서 자기처럼 조직에서 과감하게 퇴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조직에서 노예로 계속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퇴사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퇴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뭐 하루나 이틀 워크샵을 하고 자기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대요. 아니 근데 퇴사도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이분. 그러니까 자기가 퇴사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퇴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준비를 해서 강점 심리학을 공부했다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해법을 못 가르쳐주면 회사에서 있다가 나온 그 경험만으로도 학교를 만들고 또 거기에 강점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런 야매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괴감을 가졌어요. 강심제 같은 거네요. 강점 심리학이. 우왕청심환 이런 것처럼. 강심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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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강점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 논리에서 나왔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뭘 잘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의 부족함을 메꾸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또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제 강점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너의 약점에 초점을 둬가 그걸 보완하려고 하면 어차피 네 약점이고 못하는 거 노력해봤자 안 되지 않냐. 실제로 너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너희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걸 통해가지고 너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해줬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각자 개인이 자기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매 또 강점 심리학 가르치는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강점을 찾았더니 리얼리스트 분의 강점을 찾았더니 화합, 최상화, 절친, 공감, 개발
어중간한 리얼리스트의 특성과 리얼리스트가 바라는 약간의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 그거를 그냥 합해놓고 이걸 강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웃긴 게요, 화학 성향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나온 건데 이게 화합 성향이 자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아, 그거는요. 리얼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남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참고 잘 맞춰줘요. 아, 그런 걸 화합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참.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대요. 정확하게 리얼리스트의 특성을 여기 강점 심리학 퇴사학교에 가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WP 한번 검사만 금방 알 텐데. 그래도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아, 뭐라고 인정해줘야 되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새로운 그럼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이미 본인이 그동안 힘든 삶을 어떻게 견디면서 지냈느냐라는 것을 이분은 사연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 힘들면 뭐로 가지고 자기 위안책을 얻었어요? 여행. 여행 같아요. 여행이에요. 네. 회피?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보양강장제. 뭐 보양강장제 뭐예요? 웅당 먹든지 그런 거 먹고 조금 오면 이제 내가 또 견딜 수 있어. 나는 또 견딜 수가 이러면서 이제 또 사는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 되게 많아요. 회사 다니는 친구들. 네. 여행으로 버텨요. 그렇죠. 매번 여행으로 버텨요. 네. 그런데 그게 버티는 기간이 계속 짧아져. 맞아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기간은 계속 늘어나. 그래서 최후에 이분이 정한 게 뭐예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라는 그것도 또 효린의 민박 넣으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 엄청 늘어났어요. 맞아요. 또 욜로 뭐 이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리얼리스트 분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저게 내가 갈 길이 해가지고 직접 액션으로 옮기는 분들은 로맨티스트 분들. 아. 그래서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 성향이 어중간히 있으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로맨티스트 분들은 이제 가장 이 부담되는 거는 좀 낯선, 아니야 경제적인 문제보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부담이니까 또 로맨티스트는 게스트하우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 혼자 가면 될까요? 근데 혼자서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리얼리스트 분이니까 거기 가서 과연 그걸 하는 게 제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게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본인이 제주도를 가서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언니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뭔가 안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면 뭐 또 TV에 나오는 거, 네. 남들 하는 거 좋다는 것도 자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딱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의 행동을 지금 이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든. 근데 지금 망설이잖아요. 갈까 말까. 왜 망설일까요? 여기서 이제 리얼리스트의 핵심 포인트가 드러나는 거죠. 뭘까요? 현실적인 이유?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부터 자기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요. 가장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지금 받는 월급만큼 그러니까. 벌겠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렇죠. 당장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잘못하고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몇 달만 그걸 하면 이 사람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것도 못 견디는 건 맞죠?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자기가 지금 지불하는 비용하고 얻는 소득하고 그 계산을 사실은 본인이 길에 버리면서 인생을 이 30대 초반에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노예처럼 찌질하게 사는 여기에서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감정노동의 비용과 그게 얼마나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못하고 단지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으로 가지고 자기의 삶의 퀄리티나 삶의 가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리얼리스트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그건 강점 심리학 강점을 찾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고 얼마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떤 조언을 해줘야 돼요?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거기에 지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황중소에서 조언하는 거는 공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언의 가치를 공짜로 받아들여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진짜 본인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말라 비틀어 죽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일 당장 사표 써야 돼요. 그리고 사표를 쓰는데 초점을 들지 말고 나는 제주도에 가서 내가 한 달이든 6개월을 살아본다. 그리고 그 삶이 내가 진짜 서울에서 느꼈던 삶하고 어떻게 다르고 거기에 내가 각각 한 달에 얼마의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인가. 그 경험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직접 살아봐야 그렇죠. 알겠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최소한 그런 일에 6개월 정도 시간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저 방 있겠다. 언니 있겠다. 그렇죠. 알바할 수 있겠다.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삶에 있어 더 이상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는 엄마 불편하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라올 수 있고 뭐 한나절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가세요. 이분은 가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묻고 자시고 따질 게 없어요. 일단 가셔서 생각을 다시. 그래서 회사에는 이번 달까지 일한다고 말해야지가 아니라 내일 당장 이 방송 들으시면. 근데 10월 달에 가겠다고 이분이 가셨으니까 아마 이 방송 될 때는 벌써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분 10월 달에 간다고 해놓고 그래 그 겨울 때 따뜻한 제주도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요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사표 내고 그날 오후 비행기로 떠나시면 돼요. 이야,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내시면서 혹시 본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잘한 건가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 사연 다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간단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좀 고민이 일단은 해결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이분 고민 뭐였는데요? 뭘까요? 네.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기분 되게 나빠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주인은요. 이분이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하면서도 전전긍긍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있어 주인으로 지냈던 아주 좋은 표현이시죠. 그게 이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본인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안 되고 주인은 각각이 다른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 생활과 시간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을 떠나거나 템플스테이 간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을 갈고 닦고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웃기는 말씀 마시고요. 퇴사학교 그만 다니시고 그냥 퇴사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윤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Hell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